예, 안녕하세요. 동네 원장입니다. 거의 이제 5년 차죠? 5년 차 기념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영상 지금 녹화하고 있네요. 이 4년 제가 요새 어떻게 지내냐면 지금 새벽 3시예요. 3시 20분. 초기에는 제가 2년 동안은 강사, 그러니까 1인 원장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좀제 개인적인 시간도 갖고 이런저런 영상 같은 거 올리는 거나 뭐 공부, 다른 공부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뭐 수능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1인 원장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강사님들을 많이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임 강사분들도 계시지만 이 보조 강사분들 있잖아요. 특히 요새 의대생 분들이 지금 파업 중이라 할게 없으시죠. 그래서 많이들 저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요.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영상 찍으면서 뭐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그냥 멍하고 거의 탈진 상태. 이 강사님들이 저 이제 제가 원래 강사가 없이 그냥 1인 원장 했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구나. 강사님들이 많은 원장들은 얼마나 편할까? 왜냐면 강사님들이 일을 다 해주고 자기는 이제 돈만 가져가시니까 굉장히 편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편한 것도 있긴 해요. 편한 부분도 있긴 한데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가장 큰게 일단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강사님 월급으로 300을 드리면 이 강사님이 일을 잘 하셔서 저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걸볼때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스트레스 좀 되죠. 그리고 학생들 손이 좀 많이 가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말을 잘안 듣는다든지 반항을 한다든지 그런 학생들을 모르겠어요. 그냥 요새 뭐 엄밀하게 말하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선 쳐내는 게 맞는 학생들도 사실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든 그래도 주어진 일이니까 부활을 시켜보려고 선생님들을 붙이든가 많이 붙이든가 아니면 저도 막 신경을 많이 쓰든가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최대한 많이 아이가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는데 그럴 때는 종종 학원비로 25만 원을 받으면 비용으로 40만 원, 50만 원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약간 비즈니스 관점에서 굳이 이거를 정당화하자면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얘가 지금은 내가 25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지만 나중에 얘가 실력이 높아지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원의 평판이 높아지고 이 아이의 약간 우리 학원에 대한 애정이 높아지면서 얘가 계속 꾸준히 학원을 다닐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얘가 이렇게 배우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가 학원을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실력을 많이 올려놨어요. 가장 조금 안타까운 경우는 실력을 분명히 많이 올려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니면 이제 학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별로 충분하지 않은 거야. 이게 약간 아왜 우리 애가 그동안 학원을 오래 다녔는데 왜이 정도밖에 안 되지? 다른 학원 가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원장님이나 이 학원이 별로 지금까지 다녔던 학원이 좀 시원찮아. 좀 옮기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엔 이 저희 학원 입장에서 그냥 열심히 거기다 적자를 보면서 키워주고 그 키워주고 이제 수익은 못 보는 거죠. 막 투자만 하고 갑자기 이제 얘가 쭉 오래 다녀주었는데 사라졌어. 어디 갔어? 다른 학원 갔어요. 다른 학원에서 이제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하는 얘가 돼서 그냥 무난하게 그 학원의 매출을 옮긴 학원의 매출을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된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 학원에 갔으면 적응을 못해서 그냥 이렇게 됐을 텐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러면서 또 제가 얘 강사님들한테 일을 맡기니까 제 일은 전혀 없냐? 제가 지금 새벽 3시까지 뭘 하고 있었냐? 뭐 보강 스케줄, 보강 시간표를 막 짜는 거예요, 제가. 보강 시간표를 짜면서 이제 어떤 강사님이 누구를 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언제 어떤 강의실에 있고 조절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 수익은 확실하지 않아. 이 수익은 불투명해. 수익은 불투명한데 비용은 확정적이요. 비용은 확정적. 강사님들의 월급은 그대로 줘야 돼. 단 하루도 밀리지 않아요. 그대로 주는데 이그 수익은 그 저희의 그 수익이라고 해야 할까? 뭐라고 하죠? 이걸 수익이 아니라 이건 주식할 때 수익이라고 하고 소득이나 이익이라고 할게요. 아무튼 그런 게 불확실해요. 그리고 그거는 밀리기도 해요. 심지어 한 달, 두달 밀리기도 해요. 내가 적자를 낸다는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돈을 안 줘. 내가 한 달에 25만 원 받는데 50만 원 투자를 해서 얘를 키우고 있는데 그 25만 원 마저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더해서 저는 저대로 개고생을 하고 있다. 저 밤에 자지도 못하고 새벽 3시에 사실 뭐 딱히 잠도 안 와요. 걱정이 돼서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잘안 온다고요. 오늘 가장 좀 마음이 불편했던 거는 강사님들이 제 목을 제가 생각할 때 자기 목을 못 해주는 거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제가 약간 마음이 불편하지만 가장 마음이 불편한 건 제가 나 스스로가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요. 사실 오늘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너무 기가 빠지고 힘이 든다기보단 멘붕이라고 해야 할까?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일을 못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너 어떻게 이걸 계속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뭐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나 쇼츠나 좀 보고 이런저런 정보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게 삶을 잘 사는 방법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라고 하죠? 주원규 씨 같은 분들이 이게 동기부여 영상이나 아니면 인생 팁 같은 거 알려주는 그런 영상 같은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냐 막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막 되게 답답한데 뭔가 그런 걸 보면서 혹시라도 이 답답한 마음을 좀 달래주거나 달래준다기보단 해결책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뭔가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멍하니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뭐 되게 제가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일단 학원 자체로만 보면은 예전하고 비교가 할수 없게
성장했고 가장 지금 개원 이래로 가장 큰 상황이고 매출 규모나 뭐 강의실이 없어서 지금은 강의실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니까 예전과는 비교 안 되죠. 그리고 저희가 원래 영어 수학 학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하고 과학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매출도 늘어났고 그리고 평판도 좋아졌고 여러모로 발전한 건 사실인데 아 그런 것 같아요. 막 이게 뭐 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자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계속 걱정거리가 생긴다. 뭔가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생기고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고 약간 좀 멘붕의 연속이라고 해야 하나? 멘붕의 연속? 연속? 발음도 안 되네. 멘붕의 연속. 그래요.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올릴게요.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